모든 전문가 모든 미션을 다 입력해서 스타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 플레이어로 됐네요. 저기 지금 원인 지금 그럼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이. 네. 예, 아까 제가 사기임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난리가 됐습니다. 예, 다시 온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팀을 만들고 아까 1, 2, 3, 4, 5, 6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보이신가요? 예. 그러면 세이브 그룹핑하고 미션을 하드까지 우리는 하드로 하드는 어려우니까 연습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게 여러분 열렸고 앞에 잠깐만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진행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행 상황에다 얘를 맞춰볼게요. 그러면 다른 팀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얘 눈 기준으로 앞으로 가고 그쵸?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뭐지? 아까는 그냥 됐는데 실행 누르면 한 번에 지금 코딩 플랫폼에 여러분 끝을 보고 계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가장 뜨거워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얘 저기 아니에요? 얘요? 예. 제가 그러면 스님이 먼저 여기로 올라가 주셔야 돼요. 열로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내려가요. 그 메커니즘이 여기서는 이렇게 같이 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앞으로 이거 헷갈리면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방향 생각하기 훨씬 편해요. 네, 훨씬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서로 말을 많이 이걸 내려가면 제가 앞으로 왔다가 좌회전하고 이거 빼고 직진하고 이걸 밟아야 이제 이게 저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죠. 내려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러면,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이거 한 번에 여기까지 가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회전에 직진만 하면 돼요. 우회전에 직진. 이러면 저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네네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돼요. 네네. 이렇게 하면? 10단계를 다 빨리 끝내면 수업을 빨리 끝내도록 할까요? 근데 10분 안에 10단계를 이렇게 하네. 한 번에 가는 로직을 됐다. 재밌네. 거기 보면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를 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밟아줘야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게 되는 것 같아서 상대편 그거를 재밌네. 내려가는 것도 점프로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네, 내려가는 거 점프로 해야지. 그 다음에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점프... 일단 해보세요. 알아서 앞으로 그리고 기본을 점프하면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게 다 점프 그 간격이 존재하면 무조건 점프.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면 돌려보세요. 점프, 화면을 간격이 있으니까 또 점프. 위치가 잘 점프, 모르시면 점프, 화면을 점프, 돌려보세요. 요거는 점프가 아니고 요런 거는 점프해야 되더라고요. 이면 이동은 안 됩니다. 화면을 돌려보시죠. 그렇게 가야 돼요. 오른쪽. 이렇게 됐어요. 화면을 돌려보면서 네. 예, 보시면 되십니다. 훨씬 편해요. 점점. 그리고 디버깅 개념으로 일단 미리 마음대로 해놓고 바꾸셔도 됩니다. 점프. 지금 2인 모드인데 이 정도인데 4인 모드 하면은 안 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좌회전부터 하지? 점프? 그니까 잠시만요. 그니까 제가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걸 밟으면 여기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고 모두 다 지금 같은 여기서 이걸 밟으면 그러면 지금 원, 같은 2단계 하나, 미션을 갖고 계십니다. 3 스텝을 건너야 되죠. 이거 그쵸? 쉬는 모드가 이건 거 같아요. 네, 거기서 쉬어줘야 돼요 제가. 오케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해됐습니다.
거니까 제가 먼저 점프하고 제가 여기서 쉬어야 한 번 좌회전 놓고 다시 직진이니까 3스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한 번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코드는 잘하는 다시 점프해주면은 여기로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은근히 생각을 해야 되네요. 앞으로 하고 점프? 그러면 제가 여기 올라가서 좌회전 누르고 점프하면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가야지 이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네. 점프, 중지, 점프, 그렇다고 해서 점프, 점프 안 되고. 하나, 둘, 셋, 좌회전 넷, 점프 다섯, 여섯. 전 여기까지 여섯 스텝에 지금 가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몇 스텝을 가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적은 스텝을 사용하면 오 정부현님 안녕하세요 덕분입니다. 적은 스텝을 사용하면 얘 별이 또 깨지면 아, 더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코드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쓴 네네네. 것까지도 얘가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줍니다. 국민대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원에서 협업 모드 클라우딩 되는 코딩 갤럭시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해보고 일단 그렇죠. 그게 나을 예, 일단 해보는 코딩에 그리고 들어오고 제가 들어 아 왜 갑자기 우회전부터 하지? 명령을 그렇게 내려서 잠깐. 여기서 제가 점프해서 여기서 한 템포 쉬고 나서 왜 좌회전으로 바뀌지? 점프.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쓰게 하죠. 그리고 아닌 다시 한 번만 실행해보 제 거 한번 보시고 실행하면 여기 움직이고 내려가고 제가 그 아 그러면 여기서 두 번 쉬어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 한 시간 네 이걸 두 번 쉬어야 돼요.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예전에 쉬었는데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기본 문제예요. 이걸 두 번 쉬어야 돼. 네, 그리고 와 됐다. 됐어 됐어.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일단 먼저 한번 로직을 그냥 넣어주세요. 네. 그 쉬는 거를 그러니까 옆에 걸 같이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점프 앞으로 가기 좌회전 그러니까 점프 앞으로 가기 좌회전 점프 그럼 세 스텝이 네 스텝이잖아요. 그럼 제가 점프 우회전 앞으로 가기 네 스텝인데 여기서 한번 쉬어야 돼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점프를 하면 한번 여기까지 해보실래요? 좌회전하고 점프하고 한번 가볼까요? 그 어디까지 가는지 과연 3단계로 맞아요. 됐어요. 근데 드디어 1조 아 이거 맞죠? 1조 1조 3단계로 깼습니다. 아, 3단계로 진입하셨습니다. 저희가 1조예요? 네. 아. 1번, 2번이시죠? 네. 역시 개발자 출신과 다르게. 이렇게, 저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제 한번 얘를 감잡게 네. 시작하면 엄청나게 네. 빨리 가요. 그러니까 여기 밟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걸 밟을 때 지금 몇 스텝이 걸리냐면 올라가서 점프, 우회전, 앞으로,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가잖아요. 여기 밟으실 때. 그럼 제가 내려가면 하나, 오른쪽 둘 앞으로 한번 쉬고 내려 5스텝이에요. 다섯 단계 안에 제가 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앞에 섰을 때가 그 다섯 단계에 여기 거기서 한번 서주면 돼요. 마지막에 네 제가 이걸 밟을 때 서주시면 돼요. 점프 앞으로 좌회전 한번 가볼까요? 어디서 막히는지 보면 돼요. 이거 왜 안 되지? 어 됐다. 그냥 로딩 점프 오케이 내려가고 아 그럼 저 열로 들어왔다 해야 돼요. 제가 전 여기로 바로 갔는데 제가 이걸 눌러줘야지 이게 내려가니까 그러면 오케이. 저는 그거 하는 동안에 주, 이거 계속 중지를 예, 하고 중지하면 돼요. 그럼 제가 몇 스텝 걸리는지를 알려드리면은 네. 그 스텝만큼 중지를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던 거랑 약간 좀 다른 그거죠. 점프, 그래서 우회전, 제가 좀 여기에 앞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지, 점프 됐고 그러면 여기 올 거고 아, 오케이 오케이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잠시만요. 좌회전. 점프. 한 번 더 좌회전. 점프. 제가 여기까지 여기 들어가는 데까지 스텝이거든요 지금. 아니요 여기 가운데 거기 예 거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여기 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렇죠 문제가 자 점프 가면 가고 좌회전 좌회전 딱 그럼 이제 열렸어요. 여기까지 쉬고 그 다음에 직진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가기 직전까지 쉬면 돼요. 그리고 같이 딱 마지막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명씩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좌회전하고 앞으로 왔고 그러면 제가 좌회전하고 앞으로 왔고 여기서 또 혹시 이걸 맞춰야 되는가? 제가 마지막에 D를 두 번 돌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한다. 나는 이제 코스 말했어. 또 여기서 좌회전 점프를 하고 앞으로 다시 우회전 우회전 다시 점프를 하고 직진. 전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네. 무조건 가보면 되는 것 같아요. 디버깅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마지막만 여기서 이제 우회전 우회전하고 직진만 그것만 추가하면 돼요. 어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좌회전 앞으로까지 지금 했어요. 개발자님이 짝코딩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네. 있다는 걸 마지막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우회전에 직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우회전에 또 직진. 우회전하고 직진하네. 우회전에 직진 한번 해볼까요? 바로. 무조건 바로 하는 게 제일 이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됐다. 선배님 계셨습니까? 네. 이거 치고 나가는데요? 이거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 많이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네. 일단 여기 그 장애물 만나기 전까지만 먼저 짜죠. 장애물 만나기 전까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실 앞으로, 수 있겠어요? 앞으로 못 가니까 한번 중지하고 앞으로 가야지. 바로 있어요 장애물이? 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면 네. 중지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가서 예. 여기서 한번 중지하면 이게 열릴 거고 그때 이제 여기서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저는 중지하고 앞으로 가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어떻게 예? 10단계가 있어요. 다른 단계예요. 다른 지금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그 다음 점점 어려워요. 점프 좌회전 점프 얼마나 걸려요? 여기까지 가는데 제가 여기서 우회전하고 점프하고 바로 가면 앞으로 앞으로 아니면 한 번 더 점프 하고 그럼 제가 여기서 쉬고 직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잠시만요. 좌회전하고 점프 오케이 가볼게요. 실행이 될 때 불이 켜져요. 그럼 여기서 점프하고 내려오시면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프하고 다시 점프하고 점프 이번 거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이거 여기 어렵다 그러네요. 가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여기서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모르는 거 모르잖아요. 이게 방법 중에 하나가 잠시만 한 번만 다시 실행해 주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점프 좌회전 중지 올라가면 내려가고 여기서 좌회전이 아니라 점프 네 여기서 점프하고 여기서 좌회전하고 다시 점프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은근 긴장돼. 됐다. 오케이. 그 전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세 번째 게 더. 저는 일단 좌회전, 직진 이 두 스텝이 여기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전 중지 앞으로. 네. 중지 한번 가보죠. 네, 됐어요. 됐죠. 한 번 더 중지해야 되죠. 네네. 중지하고. 네. 다시 해볼까요? 좌회전, 점프,
아, 자,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로직 한번 각자 짜고 코딩의 효율성은 제외하고 일단 깨려면은 더 오래 기다렸다가 가면 되긴 해요. 그렇죠. 어, 됐다. 이런 자기 내가 먼저 눌러주고 또 점프하고 내가 먼저 좌회전해서 앞으로 가고 이거를 동시에 눌러줄 수는 없는데 또 좌회전해서 앞으로 가고 아, 앞으로 가는 경우도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제가 이 상태까지 가면 여기서 이렇게 딱 돌아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번 일단 체험하실까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일단은 여기 2단계를 깨시면 조금만 더 체험하고 아 바로 뛰면 되겠다. 어 바로 뛰면 되겠죠. 재미없으신 분은 여러분 방이 여기다 제가? 인사이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뛰고 코딩의 현실 시연과 어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볼까요? 다음 이제 온라인 강연 그 오, 오, 요거 깜빡이. 여러분이 보시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 끝난 거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코딩 강연을 경험했고요. 일단 영상은 끄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